점유자 회복제 관계죠. 시험 문제 반드시 나옵니다. 일단 점유하고 있다가 물건을 돌려주게 된 경우에 둘 간의 문제를 우리가 점유자와 회복자의 문제예요. 첫 번째 기억할 것은 뭐냐면 이 점유자 회복제에 관한 민법 규정은 아무런 권한이 없이 점유하고 있는 사람에게만 점유된다. 적용된다. 예를 들어서 만약에 유치권이다. 그럼 유치권에 관한 규정이. 임대차다 그러면 임대차에 관한 규정이. 전세권이다 그러면 뭐예요? 전세권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는 아무런 이유도 없이 남의 물건을 점유하다가 돌려준 사람에게만 적용된다는 거 꼭 기억해 두시고요. 세금은 여기서 답을 참 많이 찾아내요. 그래서 점유자가 과실수취권을 주장하려면 자신에게 권원이 있음을 입증해야 된다. X. 왜냐하면 어차피 권원이 없는 사람에게 적용되는 규정이니까 자신이 권원이 있음을 뭐 할 필요 없죠? 입증할 필요가 없는 거죠. 자, 세 가지가 문제가 되죠. 첫째, 점유자가 점유하고 있을 때 목적물로부터 과실이 발생했으면 어떡할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 민법은 선의의 점유자는 과실수취권이 있고요. 악의 점유자는 과실수취권이 없다의 결론인 거죠. 요새 보시면 선의라면 뭔가 이유가 있어야 된다. 그런 거 필요 없어요. 그냥 남의 물건인지 모르고 점유했다면 뭐죠? 선의. 알았으면 뭐죠? 악의. 이렇게 하면 되고요. 선의 점유자는 과실수취권이 있기 때문에 수취한 과실을 부당이득으로서 반환할 필요가 없고 또 만약에 점유하고 있는 물건이 부동산이라면 지료나 차임을 지급할 필요가 없다. 왜냐하면 과실수취권이 있으니까요. 그런데 악의 점유자는 과실수취권이 없으니까 수취한 과실은 부당이득으로서 반환을 해줘야 되고요. 또 점유하고 있는 물건이 부동산이라면 지료나 차임을 지급해야 되거든요. 여기서 항상 조심할 것은 뭐냐면 만약에 과실로 수취하지 못했다면 이때는 대가라도 변상을 해줘야 되고요. 과실을 수취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대가를 변상하는 경우에는 수취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뭐가 있어야 돼요? 과실이 있어야 된다. 이게 같은 말의 반복이니까 굉장히 헷갈릴 수가 있는데 조심하시기 바라고. 그래서 넘겨보시면은 2번 악의 점유자는 과실을 수취할 수가 없는데 과실로 인하여 훼손 또는 수취하지 못한 과실의 대가를 보상해야 되잖아요. 다시 말하면 수취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과실의 대가를 보상하는 경우에는 수취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뭐가 있어야 됩니까? 과실이 있어야 된다는 거 잊지 마시고. 그다음 폭력 은비한 점유자도 악의 점유자와 똑같이 취급되게 된다는 거 주의하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3번은 시험범위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748조 제2항은 시험 범위가 아니니까 기억할 필요가 없는 거. 뭐 이자 이런 거 신경 쓰지 마세요. 그죠? 끝이. 그 다음에 이제 점유자가 점유하고 있는데 점유물이 멸실 훼손이 됐어요. 항상 조심할 것은 뭐냐면 이 멸실 훼손에 대해서 점유자에게 아무런 고의도 과실도 없다면 책임지지 않는다. 점유자에게 고의나 과실이 있어야 책임을 부담하게 된다. 그래서 교재 보시면 어떻게 나왔습니까? 귀책 사유로 인한 점유물의 멸실 훼손인 거죠. 따라서 점유자에게 귀책 사유가 없다면 고의나 과실이 없다면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거 꼭 전제하시기 바라고요. 책임은 교재가 좀 이렇게 기억하는 게 편할 것 같아요. 선의이고 and 자주점이라면 선의이고 거기다가 뭐죠? 자주라면 현존하는 이익 범위 내에서만 책임을 지면 되고 악이거나 또는 타주라면 전부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된다. 이렇게 기억하셔야 되고 항상 and 또는 조심하셔야죠. 그래서 요즘 보시면은 자 선의 점유자가 자주점이에요. 현존 이익 배상 책임인데 보장 없습니다. 자주라 하더라도 이 사람이 뭐라면요? 악이라면 그때는 뭐예요? 전부인 거죠. 또 타주 점유는 전부고
악의 점을 전부 다 이렇게 찢어버리지 마시고, 그죠? 선이 이고, 엔드, 뭐 해야 돼요? 자주점이어야 현전이. 선이라도 타주면 뭐예요? 전부니까. 악이거나 또는 타주면 뭐죠? 전부. 이렇게 기억해 두시는 게 헷갈리지 않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점유자의 비용이죠. 자, 점유자가 비용을 지출했을 때는 첫째 기억할 것은 선의 점유자뿐만 아니라 악의 점유자도 비용 상환을 청구하고요. 점유자는 비용을 언제 청구하냐면 반환할 때 청구한다는 것도 꼭 기억해 두세요. 이건 임대차의 문제인데 임차인은 필요비를 지출하자마자 바로 청구하고요. 유익비는 임대차 종료시에요. 근데 점유자는 종료시도 아니고 지출한 때도 아니고 언제 반환할 때 필요비든 유익비든 반환할 때 청구한다는 거 조심하시기 바라고. 자, 비용에 대해서는 필요비는 선악 불문하고 청구할 수가 있지만 점유자가 과실을 수취했다면 통상의 필요비는 뭐하지 못해요? 청구하지 못한다. 따라서 일반적으로 필요비는 누가 청구하게 되죠? 악의 점유자가 청구하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선의 점유자는 뭐가 있어요? 과실 수취권이 있으니까 조심하시고. 그 다음에 유익비의 경우에는 이익이 있는 비용, 계량비를 말하는데 항상 청구하는 것은 아니고 가치가 되죠. 이익이 현존하는 경우에 청구할 수가 있는데 이러한 청구를 받으면 회복자는 점유자가 지출한 비용이나 또는 가액의 증가분이죠. 가액의 증가액 중 아무거나 선택해서 지급하면 되고요. 누가 선택합니까? 회복자가 선택한다. 그 다음 유익비에 대해서는 법원은 상환기간을 뭐 할 수 있냐면 허용할 수가 있다. 따라서 상환기간을 허용한다. 기간을 연장해 주는 것은 뭐에 대해서만요? 유익비에 대해서만 그렇고요. 필요비에 대해서는 잊지 않다는 거 좀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교재 보시면 3번 점유자의 비용 상환 청구권에서 1번, 2번 제가 설명드린 내용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3번 선악 불문한다 이렇게 끝나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4번 점유자에게 악의 또는 중과실이 있을 때는 비용 상환 청구권 행사할 수 있으나 유치권 행사할 수 없다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이게 꼭 맞았다라고 할 수도 없고 틀렸다고도 할 수 없어요. 이걸 어떻게 바꾸시냐면 중과실이 아니라 불법이라고 바꾸시기 바랍니다. 불법.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유치권을 행사하려면 반드시 그 점유가 적법한 점유야 돼요. 따라서 불법한 점유인 경우에는 뭘 행사할 수 없어요? 유치권 행사할 수 없잖아요. 그러면 점유자는 선악불문하고 뭐 할 수 있어요? 비용을 청구할 수 있으니까 불법하다 하더라도 필요비 유입비는 뭐 할 수 있어요? 청구할 수가 있는데 적법한 점유가 아니기 때문에 뭘 행사할 수는 없죠? 유치권 행사할 수 없다 이렇게 기억하셔야 되고요. 중과실 문제가 아니라 뭐라고요? 불법 이렇게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다시 말하면 유치권 행사하려면 그 점유가 뭐 해야 돼요? 적법해야 된다는 거기 때문에 그래요. 그 다음에 5번 해가지고 나와 있는 건 뭐죠? 아까 말씀드렸죠. 시작할 때 아무런 권한 없이 남의 물건을 점유하고 있다가 돌려준 사람에게만 적용된다. 임차인이면 임대차가, 전세권이면 전세권이, 지상권이면 지상권이, 유치권이면 유치권이 해당 규정에 적용된다는 말이 나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8번 해가지고 뭐가 나오냐면 점유보호청구권이 나오죠. 자, 이게요 어려우면은 한도 끝도 없이 어렵게 나올 수가 있어요. 좀 얘하고 같이 기억해 두시는데, 일단 점유권에 기한 반환청구권만 잘 정리하시면 돼요. 자, 점유권을 이유로 반환청구하려면 첫째, 침탈이 존재해야 돼요. 뭐가요? 침탈. 그러니까 침탈이라는 것은 강제로 뺏어가는 것을 말하기 때문에 훔쳐가거나 절취, 강취를 말해요. 따라서 스스로 사기를 당했다 하더라도 스스로 인도해 준 것은 뭐가 아니에요? 침탈이 아니기 때문에 점유권을 이유로 뭐 할 수는 없어요? 반환을 청구할 수는 없어요. 자, 두 가지 생각해 보자고요. 자, 갑이 을과 만나가지고 매매 계약을 하고
을이 갑에게 사기를 당했어요. 사기를 쳤어요. 그래서 갑이 사기를 이유로 취소한 후에 자신의 소유권을 이유로는 뭐 할 수 있어요? 반환을 청구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전유권을 이유로는 반환을 청구할 수가 없다. 왜냐하면 사기당했든 어쨌든 스스로 인도한 곳은 뭐가 아니에요? 침탈이 아니기 때문에 이거 조심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조심해야 될 건 뭐냐면 이런 거예요. 자, 갑이 을과 만나서 임대차 계약을 했어요. 그래서 갑이 임대인이고 을이 임차인이란 말이죠. 근데 을이 자신의 임차권을 양도하려면 임대인으로부터 뭘 받아야 돼? 동의를 받아야 되잖아요. 근데 갑이 을에게 동의를 안 해줬는데도 불구하고 을은 병에게 임차권을 양도하거나 또는 전대한 경우에 갑이 자신의 간접점유권을 이유로 병에게 을에게 돌려주라고 반환을 청구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다. 왜냐하면 스스로 양도 전대한 것은 뭐가 아니에요? 침탈이 아니기 때문에. 무슨 아시겠죠? 그죠? 다시 말하면 이게 은근히 맞는 것 같아. 갑은 자신의 소유권을 이유로는 병에게 반환을 청구하면서 을에게 돌려주라고 할 수는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 간접점유권을 이유로는 을에게 돌려주라고 할 수는 없는 거예요. 왜요? 을이 스스로 병에게 양도한 거 전대한 것은 뭐가 아니에요? 침탈이 아니기 때문에.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됩니까? 침탈이 있어야 됩니다. 두 번째, 선의의 특별승계인에게는 행사할 수가 없어요. 다시 말하면 선의의 특별승계인에게는 뭐 할 수 없어요? 행사할 수 없는 거죠. 그럼 이렇게 되는 겁니다. 갑이 가지고 있는 시계를 을이 훔쳐갔어요. 절취해갔죠. 그러면 훔쳐갔으니까 뭐가 있습니까? 침탈이 있긴 한데 을이 병에게 이 시계를 팔고 을에게 병에게 임대를 해줬고 병이 훔친 시계라는 사실을 모르고 있다면 갑은 병에게 점유권을 이유로 뭐 할 수 없어요?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왜냐하면 선의의 특별승계인에게는 뭐 하지 못해요? 행사할 수가 없으니까요. 그 다음에 세 번째 행사 기간의 제한이 있죠. 몇 년 동안이요? 1년. 자, 1년은 소멸시효가 아니라 뭐죠? 제척기간입니다. 또 우리 판례는 이걸 뭐로 이해하냐면 출소기간,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기간으로 이해해요. 따라서 1년 내에 뭘 해야 돼요? 소송을 제기해야 돼요. 근데 조심할 것은 우리 시험 범위 안에서 출소기간인 것은 이거 하나밖에 없어요. 그래서 만약에 어떤 기간을 들면서 출소기간이다 그러면 무조건 뭐죠? X다. 점유권에 기한 반환청구권만 1년이라는 뭐죠? 출소기간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기간이라는 거 잊지 마시기 바라고. 2번 방해 제거 청구할 수 있죠. 이것도 몇 년이요? 1년. 그 다음에 방해 예방도 청구할 수 있죠. 근데 좀 조심할게요. 읽어볼게요. 3번. 점유자가 점유의 방해를 받을 염려가 있는 때는 그 방해의 예방 또는 손해배상의 담보를 청구할 수 있는데 주의할 것이 뭐냐면 또는이에요. 또는. 둘 중에 하나죠. 어떻게 납니까? 예방 및 손해배상의 담보. 그럼 뭐죠? X예요. 아주 지나가시 나와요. 근데 이거는요. 소유권도 마찬가지예요. 소유권이든 뭐든 예방은 예방 또는 담보 둘 중에 하나만을 한다는 거 좀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9번. 점유자의 자력구제가 나오죠. 그죠? 뭐 특별히 설명드릴 거 놓고 하단에 보시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점유보조자는 사실상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자력구제권이 먼저 인정되지만 간접점유자는 사실상 지배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자력구제권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거 기억해 두시면 되겠죠. 끝입니다. 그 다음에 넘겨보시면 소유권에 가지고 상린관계가 나옵니다. 먼저 이 상린관계에 대해서 개념을 좀 설명을 드리면 이런 얘기예요. 상린이라는 말이 뭐냐면 서로 인접한 이런 뜻이에요. 서로 인접한 무슨 관계냐면 부동산 간의 이용을 조절하는 관계를 우리가 상린관계라고 합니다. 따라서 상린관계에 관한 민법규제 적용되려면
원칙적으로 인접해야 돼요. 따라서 인접하지 않은 부동산에 대해서는 상린관계가나 민법규정 원칙 적용되지 않고요. 두 번째, 부동산 간의 문제입니다. 따라서 토지 간의 문제일 수도 있고 건물 간의 문제일 수도 있고 토지와 건물 간의 문제일 수도 있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용을 조절하는 관계니까 이 부동산을 이용하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이 소유자든 지상권자든 전세권자든 임차권자든 상린관계가란 민법규정이 뭐가 돼요? 적용이 된다. 이것도 질문을 참 나눠줘. 다시 말하면 상린관계란 서로 인접한 부동산 간의 이용을 조절하는 관계다. 따라서 소유자든 지상권자든 전세권자든 임차권자든 그 부동산을 이용하는 사람이라면 상린관계가란 민법규정이 뭐가 돼요? 적용이 된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죠. 그다음 첫 번째 뭐가 나옵니까? 생활방해 금지가 나오죠. 저 간단히 정리를 해보면 이웃거주자가 생활을 방해하고 있어요. 일단 기본적으로 뭐죠? 인용할 의무, 수인, 참을 의무가 존재합니다. 예를 들어가지고 옆집에서 새벽에 일어나서 부부싸움을 해요. 자다가 깼어요. 저의 생활이 방해되고 있죠. 그래도 뭘 해야 돼요? 참아야 하는 거죠. 다만 인용할 의무, 참을 만한 정도가 초과된 경우에 그때 비로소 뭐가 돼요? 금지가 되는 거고 그때는 행위의 정지를 청구하거나 또는 뭐 할 수 있어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가 있는 거죠. 자, 이게 시험에 나올까요? 시험에 안 나옵니다. 자, 왜냐하면 이 생활방해가 가장 대표적인 것이 뭐냐면 층간소음 문제예요. 그러니까 윗집에서 쿵쿵 뛰어다녀요. 그래서 저의 생활이 방해당하고 있어요. 밑에 사람 뭐예요? 참아야 하는 거죠. 근데 너무 지나치다면 참을 만한 정도가 초과된다면 그만 뛰어라 행위의 정지를 청구할 수가 있고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거든요. 근데 이게 굉장히 애매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뭐예요? 칼부림 사건도 나고 막 그러다 보니까 특별법이 만들어졌죠. 그래서 이제는 이 민법에 있는 생활방해 금지 규정은 존재 의미가 없어요. 현재. 그래서 쓰이지 않기 때문에 시험에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모든 생활이 다 방해가 금지되는 것이 아니라 참을 만한 정도가 뭐가 되는 경우에 초과되는 경우에 비로소 뭐죠? 금지가 된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 다음 2번에서 뭐가 나옵니까? 주위토지통행권이 나오죠. 이게 중요합니다. 자, 주위토지통행권은 어차피 상린관계도 문제가 반드시 나와요. 반드시 나오는데 5개 지문 중에서 한 3개 정도는 주위토지통행권, 나머지 지문에서 뭐죠? 한두 개 해가지고 문제를 하나 만들기 때문에 이 주위토지통행권에 대해서 시험 문제가 어떻게 해요? 반드시 나온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정리하고 교재를 볼게요. 자, 첫 번째 개념이죠. 공지로 출입하는, 아니 공로죠, 그죠? 공로. 공로로 출입하는 것이 불가능해요. 아니면 과다한 비용이 들어요. 이런 땅 우리가 뭐라 그러죠? 맹지라고 하죠. 이런 경우 어쩔 수 없이 공로로 나가기 위해서 주위의 토지를 다닐 수가 있는데 그리고 우리가 주위토지통행권인 거죠. 따라서 주위토지통행권이 인정되면 땅 주인은 못 다니게 뭐예요? 막을 수가 없는 거죠. 따라서 못 다니게 막으면 그러한 시설물을 뭐 할 것이 철거해줄 의무가 있죠. 이것도 기본적으로 질문이 참 잘 나오는 거죠. 다시 말하면 공로로 출입하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과다한 비용이 든다면 어쩔 수 없이 남의 땅을 다니게 되는데 이러한 권리를 우리가 주위토지통행권이라고 하고요. 땅 주인은 못 다니게 뭐 할 수 없어요? 막을 수가 없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어디로 다니고 어떤 방법으로 다니냐 문제에 대해서 우리 민법은 손해가 가장 적은이죠. 적은 장소와 방법으로 통행하라고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손해가 있다면 요 손해는 원칙적으로 뭘 해줘야 되냐면 보상을 해줘야 된다라고 규정을 두고 있는 거죠. 여기까지 이제 민법 규정이 여기다 살을 붙이는 겁니다. 첫째, 주위토지통행권이 인정되려면 공로로 출입하는 것이 불가능해야 돼요. 그러면 가능한지 불가능한지 판단 기준이 필요한데 우리 판례는
형식적으로 따지지 않고 실질적으로 판단한다예요. 우리 민법은요, 형식적으로 따지는 거 아무것도 없어요. 다 뭐예요? 실질적이에요. 예를 들어가지고 청구권 보존의 가등기인지 담보 가등기인지 여부는 형식적으로 판단한다. X예요. 근데 우리는 뭐예요? 실질적으로 빠지는 거예요. 그죠? 따라서 이건 어떤 의미냐면 지적도상에 형식상의 도로가 있어요. 근데 그래도 그것이 다닐 수 없다면 그때도 뭐죠? 주요토요통용권이 인정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형식상의 도로가 있느냐 없느냐 문제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다닐 수 있느냐 없느냐 문제로 따져야 된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이죠. 두 번째, 불가능해야 돼요. 따라서 좀 더 편리하다, 좀 더 지름길이다, 이런 이유만으로는 주위토지통행권 인정되질 않아요. 그래서 항상 우리가 언론에서 땅주인이 길을 막아서 못 살겠다, 뭐 미치겠다 해가지고 언론에 나오면 마지막에 항상 공무원이 나와서 뭐라 그래요? 어쩔 수 없거든요. 그죠?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죠? 왜요? 그런 경우에 남의 땅을 통행할 수 있는 권리가 뭐예요? 주위토지통행권인데 보통 그 TV에 나오는 것들은 다 뭐예요? 불편해서 못 살겠다잖아요. 그죠? 불편해서 못 살겠다. 저 그저 놈이 딱 막는 바람에 우리가 20분 돌아가야 된다. 이런 얘기잖아요. 다시 말하면 좀 더 편리하다, 좀 더 빠르다는 이유만으로는 남의 땅을 다닐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땅주인이 못 다니게 막는 것은 뭐예요? 정당한 것이니까 담당 공무원이든 판사든 뭐죠? 할 수가 없는 거죠. 그죠? 이거 불가능해요. 그죠? 불가능해야 됩니다. 따라서 추후에 공로가 개설이 되면 주위토지통행권은 뭐 하게 되죠? 소멸이 되는 거죠. 이것도 많이 나와요. TV에. 그동안 우리가 다녔는데 갑자기 뭐죠? 땅주인 못 다니게 막았다. 땅주인 인터뷰에 뭐라 그래요? 아, 그때는 길이 없었는데 지금은 저쪽으로 길이 났기 때문에 막았습니다. 그럼 뭐죠? 정당한 거다. 그죠? 다시 말하면 남의 땅 함부로 다닐 수 있는 것은 아닌 거죠. 근데 보통 댓글 어떻게 해요? 땅주인 나쁜 새끼, 개새끼 말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그죠? 근데 저는 그게 땅주인이 욕을 얻어먹을 문제인지에 대해서는 의심스러워요. 보통 그 주민들은 수십 년 동안 다녔대거든요. 아, 그럼 수십 년 동안 다니면서 시발 한 푼이라도 보상해 준 적이 있어요? 그죠? 남의 땅은 수십 년간 다녔으면, 아, 그동안 고마웠습니다. 고등하는데 이제는 길이 나서 안 다니게 됐으니까 참 다행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정상인 거지. 그렇지 않습니까? 그거를 막 방송국에 가가지고 저 막 그냥 현수막 어떻게 살인마 아니면 참 물러가라 막 그죠? 막 현수막 걸어놓고 그래가지고 이민 가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 이제 알아보고 어떻게 이제는 막아도 된다라고 했다가 막았다가 막 방송 타고 막 그냥 현수막 붓고 막 그냥 살인마 아니면 참 물러가라 막 이래버리면 댓글에 어떻게 막 이런 미친놈 이렇게 달리고 그러면 어떻게 애도 우리 아빠 창피하다 그러고 막 그러면 어떻게 이민 간다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아무튼 주의 공로가 개설이 되면 소멸됩니다. 그 다음 장소와 방법에 대해서는 추상적이긴 하지만 규정이 돼 있어요. 어디로 손해가 가장 적은이죠. 근데 도로폭 범위에 대해서는 민법의 규정이 없거든요. 이 도로폭이 어떻게 될 것이냐에 대해서 우리 판례는 현재의 토지 용도를 기준으로 해서 실질적으로 판단해야 된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입니다. 따라서 뭐만 고려합니까? 현재의 토지 용도죠. 따라서 미래의 용도는 고려하지 않습니다. 오로지 뭐만요? 현재의 용도죠. 또 토지 용도를 기준으로 해서 실질적으로 판단하니까 건축법에 나와 있는 도로법 규정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뭐 건물질을 하면 몇 미터 이상의 도로가 몇 미터 잡히는 이런 거 나오잖아요. 그죠? 그거는 주위토지통행권 적용되지 않는다는 거 기억해 주시면 되겠죠. 그다음 손해가 있으면 원칙적으로 보상을 해줘야 돼요. 다만 예외적으로 보상할 필요가 없는 경우가 있어요. 이게 예외입니다. 근데 두 가지인데 첫째는 우리 판례가 인정하는 건데 이 판례가 되게 다양한데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보상 없이 통행하여 온 자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수십 년간 땅을 다녔어요. 새삼스럽게 보상해달라고 요구하는 것은 금반원의 원칙에 반한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겠죠? 사람이 좋은 게 좋은 것만 아니면 그죠? 따라서 수십 년 동안 다녔을 때 보상을 요구하지 않았다가 이제 와서 새삼스럽게 보상해달라고 요구하는 것은 금반원의 원칙에 반하기 때문에 어디죠? 허용되지 않는다. 그래서 보상 없이 통행하고 있는 사람에게는
새삼스럽게 보상해달라고 뭐 하지 못해요? 청구하지 못한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입니다. 땅주 입장에서 환장하겠죠. 그죠? 그 다음 두 번째는 우리 민법이죠. 토지 분할이나 또는 양도로 맹지가 된 경우죠. 토지의 분할이나 일부 양도죠. 일부 양도로 맹지가 된 경우에는 보상할 필요가 없는데요. 이걸 특별히 뭐라 그러냐면 무상주의 토지 통행권이라고 해요. 개념은 간단하죠. 자, 이런 겁니다. 아, 도로가 이렇게 있고요. 이게 원래 한 필지 땅인데 갑과 을의 공유였어요. 근데 갑과 을이 요렇게 분할했거든요. 그러면 갑은 요렇게 분할하면 을의 땅이 맹지가 됨을 충분히 뭐 할 수 있어요? 외견할 수가 있으니까 을은 갑의 땅을 반일 수 있고 뭐 할 필요 없어요? 보상할 필요가 없다. 일부 양도도 마찬가지죠. 한 필지 땅이고 갑이 단독 소유였거든요. 근데 갑이 요렇게 잘라서 을에게 양도를 했어요. 그러면 요렇게 잘라서 을에게 양도하면 을은 갑은 을의 땅이 맹지가 되면 충분히 뭐 할 수 있어요? 예상할 수가 있으니까 을은 갑의 땅을 다닐 수 있고 뭐 할 필요 없어요? 보상할 필요가 없다. 근데 조심할 것은 이 무상주의 토지 통행권에 관한 민법 규정이 우리 판례는 직접 당사자 간에만 적용된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입니다. 따라서 직접 당사자는 갑과 을 간에만 적용되는 거예요. 따라서 만약에 갑이 이 땅을 병에게 팔면 병은 을에게 뭐 할 수 있어요? 보상을 청구할 수 있고요. 이 땅을 을이 정에게 팔면 갑은 정에게 뭐 할 수 있어요? 보상을 청구할 수 있는 거예요. 누구한테만요? 직접 당사자 간에만 인정된다는 것이 판례 입장이죠. 이게 전부예요. 규제 보시면은 자, 좌측 하단에 보시면 1. 도로법 범위죠? 뭐죠? 현재 토지 용도로 기준으로 결정된다. 따라서 건축법의 기준은 어떻게 해요? 적용되지 않는다. 2. 요겁니다. 주위 토지 통행권 인정되는지 안 되는지는 형식적으로 따지지 않고 뭐예요? 실질적으로 따진다. 3. 요거죠? 추후에 공로가 개설이 되면 주위 토지 통행권이 뭐죠? 소멸된다. 왜요? 주위 토지 통행권은 공로로 출입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에만 인정이 되니까요. 4번. 주위 토지는 면적과 관계없이 용도에 따라 결정된다. 순전지 같은 얘기 같은데 이거죠. 자, 현재 토지 용도를 기준으로 그 범위가 뭐죠? 결정이 된다. 그죠? 여기고. 그 다음 우측에 5번 해가지고, 남의 땅을 뭐죠? 다닐 수 있다. 그죠? 따라서 직그 땅인 것처럼 반환해달라고 뭐 할 수 있어요? 청구할 수는 없고요. 6번, 뭐, 당연한 얘기고, 7번 이렇게 나와있죠. 통행권자의 승낙을 얻어 사실상 통행하고 있는 자에게 손해보상을 청구할 수는 없고 승낙한 통행권자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이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그동안 보상 없이 통행하여 온 사람에게는 보상을 청구할 수 없어요. 지금 다니고 있는 사람에게도 보상을 청구할 수 없고요. 그 사람을 다니도록 승낙한 사람에게도 뭐 할 수 없어요? 보상을 청구할 수 없는 거예요. 무슨 말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손해배상이 아니라 뭐예요? 손해보상인 거예요. 무슨 아시겠죠? 왜냐하면 주위 토지 통행권이 인정된다면 남의 땅을 다니는 것이 적법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위법한 것이 아니니까 뭐가 아니 손해배상은 아니고 손해배상 보상인데 우리 판례는 뭐 지금 다니고 있던 그것을 승낙하든 그동안 보상 없이 통행하여 온 사람에게는 새삼스럽게 보상을 해달라고 뭐 할 수 없어요? 청구할 수 없다는 것이 판례 입장이니까 주의하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2번 이제 뭐죠? 복잡하게 나왔는데 간단하게 기억하면 되겠죠? 토지의 분할 일부 양도로 인한 무상주의 토지 소유권은 직접 당사자에게 적용된 끝이죠. 그래서 교재 보시면 이게 제가 교재보다 더 어떻게 해요? 자세한 거니까 정확하게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경계선 부근에 공작물 설치가 라는 상징관계죠. 1번 경계로부터 몇 미터죠? 0.5미터 이상 거리를 둬야 된다. 아, 이게 추가할 게 있네, 그죠? 추가할 게 있네. 위에다가 화살표 찍혀가지고, 어디 할까요? 여기다 할까요? 중요한 게 빠졌는데. 자, 위반했어요. 위반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0.5m 이상 거리를 둬야 되는데, 0.5m 거리를 두지 않았어요. 위반하게 되면, 원칙적으로 철거 및 손해 배상을 청구할 수가 있는 거죠. 근데 다만, 공사 착수 1년이 경과됐거나, 건물이 이미 완성된 경우에는
그때는 철거해달라고 청구하지 못하고 손해배상만 청구할 수가 있다. 꼭 기억해 두셔야 되겠죠. 자, 경계로부터 0.5m 떠야 됩니다. 위반하면 원칙적으로 철거 및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지만 공사 착수 1년이 지났거나 또는 건물이 이미 완성됐다면 철거는 청구하지 못하고 뭐만요? 손해배상만 청구할 수가 있다. 그 다음 2번 우물에 가서 지하시설할 때는 경계로부터 몇 미터? 2미터 이상 거리를 둬야 되고요. 밑에 4번은 뭐죠? 가입해요. 이런 건 전혀 볼 필요 없어요. 관습 이거 있잖아요. 가입합니다. 그렇죠? 이런 거 아무 의미 없어요. 이런 거. 이거를 뭐 쌍팔년대 공부하면 그때는 봐야 되지만 지금은 의미 없어요. 가입표고 교재 없지만 좀 우리가 정리해야 될 게 몇 가지 있어요. 시험을 잘 나는 거. 자, 경계표 담입니다. 우리가 시험에 잘 나오죠. 첫째, 경계표 담에 설치비는 2분의 1씩 부담합니다. 절반씩 부담하고요. 두 번째, 측량 비용은 면적의 비율로 부담합니다. 시험에 잘 나오죠. 그 다음에 세 번째로 경계표 담이 있는데 오래돼가지고 누구 건지 잘 모르겠어요. 아, 네 번째네요. 그때는 공유인 것으로 추정을 하고요. 그 다음에 특수시설은 뭐 높기 짓겠다, 뭐 CCTV를 갖겠다 이런 특수시설은 하고자 하는 자가 그 비용을 부담한다. 이렇게 기억하면 되죠. 그죠? 경계표 담의 설치비는 반씩 부담하고 측량 비용은 먼저 면적의 비율로 부담하고 특수시설은 뭐죠? 하고자 하는 사람이 부담하고 나중에 누군지 잘 모르겠으면 뭐죠? 공유인 것으로 추정을 한다. 그 다음에 간단한 점이 시험이 잘 나오는 게 뭐죠? 나뭇가지죠. 나뭇가지와 나뭇뿌리죠. 나뭇가지가 경계를 침범한 경우에는 제거해달라고 청구하고요. 그래도 응하지 않으면 그때는 제거할 수가 있고요. 나무 뿌리의 경우에는 발견하는 즉시 바로 봐줘 제거하는 것이 가능하다. 여기까지 추가하면 상린관계가 하는 부분은 다 끝나게 됩니다. 그 다음에 넘겨보신 뭐가 나오죠? 점유취득시효가 나오는데 취득시효는요 또 시작하면 또 한장 걸리니까 빨리 쉽게 그죠? 쉬었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